오늘 오랜만에 저의 물방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애들 지금 실지 먹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요. 이 진짜 시금치 때려박지, 브라인 때려박지, 실지 많이 주지 이러니까 이렇게 또 분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분양도 해드리려고 종어들로다가 이쁜 애들 좀 골라봤거든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편집자 미갈루입니다. 너무 예쁜 알풀들이 들어있죠. 과연 이 알풀들을 제가 어디서 구했을까요? 제가 또 코리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종류별로 다양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어항은 가장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있고 제 전용 물멍 스팟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항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본주의 영상은 바로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자본주의 생활의 물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의 물방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약간 좀 휑하죠? 구피들이 많이 분양을 나가가지고 지금은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좀 구경 한번 좀 시켜드릴게요. 옆에 또 치어들 받은 게 있고 애들 지금 실지 먹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요. 실지 많이 먹어라. 그리고 역시 여기도 수컷항 이제 선별을 해야 되고 좀 어린 애들이에요. 이쪽에 있는데 얘네들은 실지를 하도 많이 주니까 이제는 뭐 실지 뭐 잘 아주 배가 불렀어요. 잘 먹지도 않고 반면에 이제 옆에 조금 암컷항 애들은 여전히 실지를 잘 먹어요. 이제 분진 보이죠. 아 이게 진짜 시금치 때려박지 브라인 때려박지 실지 많이 주지 이러니까 이렇게 또 분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욕심을 내가지고 오션펄이라는 또 개체도 입양을 해서 치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분양도 해드리려고 종어들로다가 이쁜 애들 좀 골라봤거든요. 약간 고급진 파란색이에요. 그냥 촌스러운 파란색은 아니고 이것도 한번 제가 얼른 치어도 한번 뽑아볼게요. 그리고 옆에 이제 메다카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컨텐츠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지금 위 칸에도 아주 많은 알풀들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환수 아직 전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어항이 많아지고 먹이를 제가 워낙 좀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여과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항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본주의 영상은 바로 바사 여과기 리뷰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광고를 또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여과기는 아니라서 제가 이 리뷰를 하기로 했고요. 저도 그렇게 뭐 아무거나 리뷰하는 그런 놈 아닙니다. 일단 왜냐면 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스펀지의 재질이 ROHS라고 해서 유럽 유해물질 제한 지침의 기준을 통과한 아주 제대로 된 필터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20년 만에 처음으로 변경된 여과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과 기능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 거치 방식이 레이스 거치예요. 기존에 이제 뽁뽁이로 많이 했잖아요. 이 뽁뽁이 거치대가 아니라 레이식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찍어보는 자본주의 리뷰 영상입니다. 이렇게 또 레일식으로 요게 또 있고요. 스펀지가 나옵니다. 요게 스펀지가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봤던 ROHS 기준을 통과했대요. 그런 또 여과기예요. 여기 여과기 두 개 쌍기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요 레일식 거치대예요. 레일식 거치대로 해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립을 했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 레일식 거치가 돼요. 여기 높낮이 조절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레일식으로 해가지고 다 조절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좀 내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쭉 내리면 되고요. 나는 올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쭉 올리면 되고 요 높낮이 조절이 되고 뽁뽁이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빠졌다가 또 그럴 일이 없어요. 저도 지금 환수하다 보면은 저 스펀지 여과기 엄청 빠지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쌍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여기 또 이렇게 하나 일체형으로 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지금 어항이 엄청 뿌옇잖아요. 이게 많이 막혀요. 사실 시금치도 많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막힘이나 이런 게 덜하다. 그리고 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리뷰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물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손쉽게 여과기 설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물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아주 잘 나오고, 지금 일단 일체형 하나 있는 거랑 여기 이제 쌍기 있는 거 이렇게. 요거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을 해보고 한번 후기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자본주의 생활, 슬기로운 물생활TV의 편집자 미갈루입니다. 물보영의 여과기 리뷰 영상을 편집하다가 이걸로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물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때부터 키웠는데요. 아직 나이가 20대지만 벌써 물고기를 키운 경력은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총 3개의 여왕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여과기를 직접 사용해본 솔직한 후기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10월 16일에 물보영한테 여과기를 선물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께 리뷰 영상을 보여드릴 때에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사용해보고 정말 괜찮은 제품만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조금 늦게 영상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어항은 바로 이 어항입니다. 너무 예쁜 알풀들이 들어있죠. 과연 이 알풀들을 제가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물보영이 선물로 주신 알풀들입니다. 이게 바로 슬기로운 물생활TV 편집자로 일하면서 느끼는 최고의 복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보영이 키우시는 물고기를 가끔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관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보영한테 선별개체 말고 비선별개체로만 달라고 했는데 비선별개체 퀄리티가 이 정도입니다. 머리까지 빨간색이 꽉 차있죠. 역시 이래서 믿고 분양받는 물보 알풀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바사 여과기를 두 개 설치해보았는데요. 가장 편리했던 점은 레일식 거치대입니다. 원래 사용하던 스펀지 여과기도 편리하지만 레일식으로 달다 보니 높낮이 조절도 유용하고 벽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아예 없다 보니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여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왕은 바로 코리 여왕입니다. 제가 또 코리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종류별로 다양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총 다섯 종류의 코리가 들어가 있어요. 브론즈 코리, 페퍼드, 스터바이, 알비노, 듀플리. 이렇게 다섯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왕은 나중에 위에 있는 알풀들의 치여왕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도 일체형 바사 여과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사 여과기의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물튀김 방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튀김 방지기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기포가 터질 때 사방으로 퍼지던 물방울들이 덜 튀기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어항은 가장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있고 제 전용 물멍 스팟으로 만들어 놓은 삼자 소폭 어항입니다. 이곳에는 최소 100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종류도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 어항의 특징은 다양한 테트라들을 모아놓은 어항입니다. 이곳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종류별로 여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과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양하게 사용해보려고 종류별로 넣어봤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스펀지 여과기부터 거리식 여과기, 그리고 측면 여과기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바사 여과기를 받아서 이곳에도 부착해보았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여과력도 좋아서 매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슬기로운 물생활TV 편집자의 어항 소개와 바사 여과기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뽕.